이제 이슈는 녹십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녹십자가 혈액 제재를 통해서 미국 시장 진출을 준비하고 있다는데 어떤 상황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이제 FDA에 이제 녹십자가 품목허가를 신청한 건데요. 네. 지난 17일 녹십자가 혈액 제재인 알리글로에 대한 품목허가를 알리글로인 거죠? 네, 제품명이 알리글로입니다. 이제 알리글로에 대한 것을 미국 FDA 이제 식품의약국에 품목허가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녹십자가 지난 8년 동안 공들였던 혈액제제 알리글로거든요. 아, 8년이나 걸렸습니까? 네, 이제 품목허가까지 하는데 8년 이제 아직까지 밟지 못했지만 네. 계속해서 이제 시도 중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정맥투여용 이제 면역글로불린 10% 제품인데요, 알리글로가 이제 미국 식품의약국 품목허가가 눈앞으로 다가왔다고 좀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또 이게 만약에 승인에 성공한다면 알리글로는 지난해 9월 FDA 허가를 받은 한미약품 롤론티스에 이어 7번째 FDA 허가 신약이 되는데요. 국내에서는 지금 SK 바이오팜, 뭐 동아ST, LG화학 등이 지금 품목 허가를 받은 상태인데 이제 사실 유한양행도 FDA 품목 허가를 기다리고 있어서 약간 뭐 경쟁 체제로 가고 있는데 네. 녹십자가 더될 수도 있을 거라는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이제 알리글로는 이제 혈액의 혈장에서 특정 단백질을 분리 또는 정제해서 만든 고농도 면역글로불린 제제입니다. 면역글로불린 제제요? 네네. 이제 선천성 면역결핍증, 면역성 혈소판 감소증과 같은 1차성 면역결핍질환 치료제에 사용되는데요. 이제 면역글로불린 함유 농도에 따라 5% 또는 10% 제품으로 구분됩니다. 알리글로는 이제 2020년 완료된 북미 임상 3상, 미국 쪽 이제 임상 3상에서 FDA 가이드라인에 준한 유효성 및 안전성 평가 변수를 모두 만족시킨 바 있습니다. 녹십자는 지난해 이제 코로나19 상황으로 현장 실사가 불가해서 지연됐던 오창 공장의 혈액제제 생산 시설을 FDA로부터 현장 실사 받고 올해 5월달에 현장 실사를 했고요. 이를 바탕으로 7월 14일, 이번 달 14일에 이제 FDA와 협의를 거쳐 품목허가 신청서를 제출을 완료했습니다. 그럼 뭐 이번 주에 제출을 한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언제쯤, 뭐 정확치 않겠습니다. 언제쯤 결과가 나올 수 있을까요? 아마 기대하기로는 올해 말 정도 가능, 아, 올해에는 결정이 나나요? 이르면 올해 말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뭐 품목허가에서 제품이 상용화돼서 판매되는 거는 이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판매될 거라고 아, 예상되고 네. 있습니다. 자, 사실 보면은 이전에도 녹십자는 몇 차례 이 치료제를 품목 신청을 했었죠. 지금 세 번째라고 하셨나요? 네, 세 번째입니다. 이번 녹십자의 품목허가 말씀해주신 대로 세 번째 도전인데요. 네. 앞서서 두 차례 이제 품목허가를 신청했다 좀 좌절 맛보긴 했었습니다. 2015년에 처음으로 이제 말씀 알리글로 이제 5% 제품이었으면 당시는 5% 제품에 대한 FDA 허가를 이 신청했었는데요. 5% 제품이라는 게 무슨 뜻인가요? 이제 면역글로불린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아, 그게 면역글로불린이 함유량에 따라서 이렇게 이름을 지을 수 있는 맞습니다. 거군요. 맞습니다. 그게 이제 5% 들어있냐, 10% 들어있냐, 이제 제품이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뭐 그런 네. 식으로 됐고, 이제 5% 제품에 대한 FDA 허가를 신청했고요. 당시 FDA 예비 심사는 통과했으나 이제 2016년 11월에 제조 공정에 대한 자료가 부족하다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FDA 쪽에서 지적이 왔습니다. 그래서 예. 녹십자 측에서는 저 정도서 그 다음번에 됐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이제 뭐 그렇게 해서 이제 녹십자가 2017년 9월에 다시 한번 이제 그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 제조 예. 공정과 관련된 자료를 추가로 이제 FDA에 제출했지만 결과적으로 뭐 뭔가 부족했는지 이제 품목 허가에는 예. 실패했고요. 이후에 이제 녹십자는 좀 전략을 바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5%와 10% 제품이 있는데 5% 제품에서 이번에 10% 제품으로 바꿔서 품목 허가를 신청하게 된 건데요. 이제 원래는 이제 5%로 가려고 했지만 10% 간 이유 중에 하나는 10%의 제품이 좀더 시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뭐 그런 네. 식으로 해서 어쨌든 뭐 다시 한번 도전하는 겸에 시장성이 더좀 있고 한 곳으로 뭐 이제 더 품목 허가를 받기를 네, 그러니까 같은 추가 한번 이제 5% 제품으로 두번 신청을 한게 아니군요. 네. 5%로 처음에 했다가 결과가 좋지 않았고, 그래서 10%로 이제 두 번째 신청을 한 상황이네요. 네, 맞습니다. 네. 이제 10%짜리로 이제 2021년 2월 두 번째 이제 품목 허가입니다. 이제 알리글로에 대한 두 번째 품목 허가인데 이제 녹십자 측에서는 사실 두 번째 도전인 만큼 그 2021년에 품목 허가는 될 거라고 기대했지만 예. 또 역시 이번에는 또또 결과가 좋지 않았네요. 다른 게 발목을 잡았는데요. 어떤 코로나19로 인해서 네. 코로나였군요.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해외 실사단이 국내에 들어오기도 어렵고 왔다 갔다 뭐 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뭐 그것 때문에 이제 품목허가 조금 막혔습니다. 그래서 현장 실사가 계속 미뤄지면서 이제
좀 품목 허가를 받지 못했는데요. FDA 공장 실사는 미국 의약품의 현지 허가를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단계입니다. 네. 근데 이제 실사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는 품목 허가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품목 허가가 좀 어려운 상황이었고요. 이제 그런 고난 끝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 4월 FDA 실사단이 녹십자의 충북 오창 공장에 대한 실사 작업을 마무리했고 실사했군요. 네, 결국 했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팬데믹 가면서 이제 뭐 실사가 이루어졌고요. 네. 실사 이후 이제 녹십자는 FDA와 협의를 거쳐 지난해 14일 이제 품목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게 된 겁니다. 예. 뭐 지금 3전 4기가 된 상황인데 자, 녹십자가 이렇게 8번에 걸쳐서 3전 4기에 걸쳐서 지금 8년 동안 8번이 아니고요. 8년 동안 3번에 걸쳐서 지금 신청을 했는데 자, 이렇게 하는 집착하는 이유 어디에 있다고 봐야 될까요? 그만큼 자신이 있는 건가요? 네, 물론 제품에 대한 자신감도 있지만 이제 미국 시장을 진출했을 때 엄청난 이제 매출이나 그런 상업화적 측면에서 기대가 되기 때문인데요. 네. 미국 시장을 포기하지 않고 일처럼 도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미국 면역 글로불린 시장이 연 약 12조 5천억 원 규모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네. 포기할 수 없겠네요. 네, 12조 5천억 원 규모로 형성되어 있는데요. 또 이제 면역 글로불린 제재의 제품 가격 자체가 국내보다 4배 이상 비싼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 네. 이제 그래서 이제 거기 진출했을 때 녹십자 입장에서는 굉장한 이익을 거둘 수 있는 측면이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다라고 하고 있고요. 또 최근 자가 면역 질환, 아까 말씀드린 면역 글로불린이 사용되는 이 자가 면역 질환에 대한 이제 질환이 점점 많아지면서 이 수요가 점차 네.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점도 녹십자의 미국 진출에 좀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뭐 사활을 걸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네, 12조 시장이라면 사실 뭐 누구라도 그렇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혈액 제제라는 것 자체가 대규모 설비 투자와 고도화된 생산 경험이 필수적이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생산자가 매우 제한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공급 부족 현상이 발생해서 전 세계적으로도 품목 허가 받은 혈액 제제 제품이 몇 개 없습니다. 공급 부족인가요? 네, 공급 부족이 늘. 그럼 FDA에서도 너무 그렇게 까다롭게 굴지는 않을 것 같은데. 네, 현장 실사까지 했으니까 예. 이제 뭐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요. 말씀드린 대로 이제 뭐 일본의 다케다 제약이랑 몇몇 글로벌 제약사들만이 이제 혈액 제제를 좀 생산하고 판매하고 있어가지고 녹십자로서도 충분히 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되고요. 이제 뭐 증권업계 등에서는 녹십자가 이거 미국 면역글로불린 시장 이제 아까 12조 5천억 원 시장에서 최대 네. 6% 정도까지 시장을 점유할 수 있을 거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6% 12조 원에 대충 계산해도 1조 가깝겠네요. 네, 뭐 네. 7천억 원 저희 수준인데요. 화면에 나오는데 7,200억 원 정도 네네, 매출 기대가 되네요. 정도인데요. 이제 이것은 최근 녹십자 전체 매출의 한 40%가량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녹십자로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포기하기가 좀 어려운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포기할 수 없는 시장이네요. 네, 뭐 네, 사활을 걸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지금 녹십자의 면역 글로불린과 관련한 이슈 지금 짚어봤는데요. 자, 아무래도 녹십자가 포기하지 않는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